안녕하십니까. 네. 홍그란드 베이스볼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야구를 처음 했을 때 장비를 선택하느라 엄청 애먹었었어요. 지금 야구 입문하신 분들이 저희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장비를 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야구를 하려면은 글러브가 일단 기본이 돼야 되겠죠? 첫 번째 글러브. 글러브죠. 네. 내 손으로 잡은 것 같으니까. 그렇죠. 나는 글러브, 네. 다른 사람 글러브 쓰는 거 되게 실례거든요. 아, 네. 손 크기 때문에 또 어렸을 때 또 선배들이 아, 빌려달라고 빌려달라고 빌리면 아, 글러브 늘어나고 전 손 작은데 늘어나 있고 이런 게 많아서 차 빌려달라고 비슷해요. 아, 차 빌려달라고. 아, 그런 거죠. 네. 그럼 안 되죠. 안 되죠. 안 되죠. 또 남이 남고 막 쉽게 막 그냥 막 끼거나 그런 것도 실례잖아요. 진짜 그거는 기본적인 에티켓에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네. 글러브는 혹시라도 내가 좀 한번 껴보고 싶다라면 그 소유자, 그러니까 주인분한테 꼭 여쭤보고 네. 네. 또 방망이 마찬가지예요. 네. 배트도 마찬가지. 그게 내놓고 그게 기본입니다. 네. 네. 때문에 그런 걸 꼭 주의하시고 네.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네. 야구 글러브가 첫 번째로 필요한데 네. 사실 야구 글러브는 이제 우리 연식 야구를 안 하니까 네. 정식 야구 하잖아요. 네. 고가 글러브가 당연히 좋죠. 네. 네. 처음에 내가 이 야구를 시작을 했다. 근데 재미가 딱 들려서 네. 아 이거 진짜 내가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네. 좀 하다가 아 나는 야구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더 포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부터 너무 고가의 글러브를 사는 것보다 네. 입문용으로 예. 저렴한 걸 시작을 해서 네. 하다 보면 이제 늘잖아요 실력이 네. 그러면 당연히 좋은 걸 찾게 돼 있고 네. 그 전에 중국 포기하면 그냥 뭐 싼 거 샀으니까 네. 기대 없이 보내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네. 뭐 저희 매장에도 뭐 다양한 글러브도 많고 다양한 브랜드도 많고 네. 포지션이 많지만 입문자용을 쓸 수 있는 뭐 일단 폼 오, 이건 이제 좀 이제 입문자들 쓸 수 있는 이런 게 이제 포수 미트라고 하죠. 포수 미트. 예. 근데 야구를 처음 하자마자 나는 포수를 볼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원래 이제 포수를 좀 보시다가 하시는 게 같고 그 다음에 일루 미트. 일루 미트. 예. 일루수도 미트라고 해요. 공을 야수들이 던진 걸 잡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일루 미트. 일루 미트. 예. 그 다음에 이제 외야 글러브, 외야수. 외야수들은 이제 필드에서 쫙 후방에서 떠 있는 공들을 많이 쓰는. 그러다 보니까 글러브가 가장 커요. 아, 길이도 길고. 예, 그래서 이제 주로 공중에 떠 있는 공을 잡으면 진짜 타자들 아웃이 되기 때문에 공을 잡는 데 목적을 둔 글러브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내야 글러브. 이런 것들은 꼭 뭐 포지션 3루, 2루, 숏 이렇게 있지만 프로 선수들이야 또 그 포지션에 맞게 좀 사이즈가 좀 작은 거, 큰 거를 쓰는데 일반 사인 야구는 내야 글러브라고 하면 그냥 평균 11.5에서 12인치까지 다 내야 글러브라고 칭하고 거기서 어떤 포지션을 가도 사인 야구는 다 쓸 수 있어요. 아, 보통은 웹이 이렇게 대부분 다 열려 있고 여기 포구면 이쪽이 대방이라고 여기가 넓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외야 글러브는 여기가 좁은 대신에 코킷이 깊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떠 있는 공을 잡는 공을 많이 쓰는 거고 외야 글러브는 보통은 땅볼이거든요. 그러면 그 공을 잡아서 1루로 던져서 홍구를 해야 타자들을 죽일 수 있는 아웃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공을 빨리 빼기 위해서 이런 포베이션을 넣고 그다음 땅볼을 많이 잡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글러브 종류를 네 개를 소개시켜 드렸네요. 포수 미트, 일루 미트, 레아 글러브, 레아 글러브. 또 다른 글러브가 있습니까? 레아 네. 아, 투수 글러브. 예, 투수 글러브가 있었죠, 참. 투수 글러브. 투수 글러브 같은 경우는 얘는 특이하게 대부분 웹이 막혀 있어요. 이거 이제 여기를 웹이라 그래요. 글러브 쪽에 공을 갖다 놓고 웹이 막히는 이유는 이제 투수는 변하고 직후 여러 가지 구종을 던지잖아요. 예. 그 힙합 그립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공을 잡으면 사실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회야구 선수가 이렇게 막 이렇게 보진 않지만 어쨌든 그 목적 자체가 계속 보이셔서
거의 다 막혀있는 그리고 막히는 것도 바둑이 웹이라고 해서 이런 거는 바둑한 모양이라서 철판 앱도 있고 네. 여러 가지가 있구나 하여튼 일단 막혀있고 막혀있고 이런 게 이제 투수글러브고 투수글러브는 사실 투포스랑 공을 주고받고 하는 역할을 하고 제3의 야수긴 하지만 거의 그런 이제 수비는 많이 안 하는 포지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격 자체가 타자와 선수라는 포지션이니까 글러브를 그냥 이렇게 약간 비틀어 잡는 왜냐하면 이제 공을 던질 때 왼쪽 팔을 많이 잡아주고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크게 뭐 기본 뭐 글러브 각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공만 잡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투수 글러브 소비자들이 근데 제일 원하는 건 가격 가격이죠 가격이 제일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